저희 집에 어떻게 보면 좀 얹혀서 살고 있는 저희 삼촌이 있어요. 네, 삼촌이. 삼촌 맞아? 네. 나 테스트해? 네.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. 한번 이걸 한번 맞아볼래? 죄송합니다. 저희 집에 어떻게 보면 좀 얹혀서 살고 있는 저희 삼촌이 있어요. 네, 삼촌이 나이가 올해 91년생이신데 30살인데 삼촌? 네. 91년생이면 몇 살? 30살이신데 91년 네, 근데 일을 안 하시고 백수인 채로 그냥 계속 있으세요. 91년 음력으로 봤을 때 5월 5일이에요 단오 때 금단오라 하잖아 우리가. 금단오라고 양기가 제일 많은 날이야 그날. 아... 테스트? 네? 나 테스트해? 왜요? 이 사람 놀사주가 아닌데. 저희 삼촌이에요. 지금 집에서 지금도 주무시고 있으세요. 아니 이 사람 사주에는 지금 잘래야 잘 수가 없는데. 시각이 여삼촌하고 이 사람이 한 시간을 갖고 몇 번을 지금 쬐개서 살아야 되는 지금 운기가 그런데. 좀 많이 바쁘게 살고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될 시기인 거죠? 바쁠 정도가 아닐 텐데. 삼촌 맞아? 네. 삼촌 맞죠? 모두의 삼촌. 응? 예? 삼촌 맞죠?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빨간색 나오네. 네, 한번 이걸 한번 맞아볼래? 죄송합니다. 이 빨간색이 제일 좋은 깃발 맞죠, 선생님? 아니, 좋은 것도 맞는데 네. 내가 지금 이걸 뽑은 거는 아, 내 점사가 내가 틀렸나 싶어서 내가 내 신명 전에 네. 내가 확인을 해봤잖아. 네. 네가 틀렸다잖아.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. 차라리 뭐 응? 이 사람이 삼촌이 그러면은 지금 문, 삼촌이 어떻다고 밑에 깔고 가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냐고 물어봤어야지.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래. 어떤 사람 같으세요? 이 사람 지금 억수로 바빠야 돼. 당연히 바쁘면은 돈도 많이 벌겠지. 그리고 이 사람 운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진짜 떠오르는 태양이야. 그런 운기인데 잠을 어떻게 자 뜨거워서. 나 참 기가 차네. 죄송합니다.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기 제일 많으신 분. 이 사람이? 네. 그렇지. 그 정도는 돼야지 태양인데 지금. 아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 같은 분이신 거예요? 지금 내 운이 지금 태양이야. 불도 아니고 태양. 어. 임영웅 씨입니다, 선생님.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에이씨. 그렇지. 네. 그래. 지금 이 사람 운에는 네. 누워 있을 수가 없어. 작년 수부터 이 사람이 내 운이 확 이게 뭔가가 빛이 확 비치는 네. 거는 작년 수부터인데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다. 고생은 많이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입이 참 무거워. 입도 무겁다.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해서 억수로 좀 누가 나한테 나쁘게 했어,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닫아놓고 사는 사람. 이래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. 마음이 아프시네. 근데 이제는 내가 태양이 돼서 비추잖아. 그쵸. 네. 그랬으니까 너무 축하하고. 나도 이제 임영웅 씨 참 좋아하거든. 네. 지금 제일 활짝 웃으셨어요. 지금 제일 활짝 웃으셨어요, 선생님. 그래, 네. 내가 좋아하는데. 그래, 그 누워 잔다 하면 되나, 그래. 죄송합니다. 그래, 이 사람이, 나도 잘 되기를 빌 것이지만은, 네. 이 사람이 앞으로도 잘 될 거야. 왜냐, 인격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. 이 사람이. 사람,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거든. 그래서, 내가 봐서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. 근데 이 연예인들 우리가 이제 뭐 이래 점사도 바보잖아 그랬을 때 운이 들어와서 아 이 사람 올해 괜찮아 진짜 좋아 좋은데 그거를 얼만큼 끌고 가느냐 그거는 내 됨됨이고 내가 어느 정도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그게 안 됐을 때 당장의 인기는 가져갈 수 있지만 내리막 만나는 것도 그런 게 있잖아 그쵸 보통 그쵸 근데 이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누려도 되는 사람이다. 고생 많이 했다. 고생 많이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.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. 고생 많이 하셨어 진짜. 그러면은 영상을 보고 있을 임영웅 씨라든지 우리 임영웅 씨 팬분들한테 옷 나무새 정리하시고 오케이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영웅 씨. 참 그래도 요즘 각박한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한테. 큰 불이 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영혼의 노래. 이 사람 진짜 영혼으로 한다니까.
용원의 노래 많이 불러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치유받을 수 있고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